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방 동영 OT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 영어 동영 OT인데, 먼저 여기 몇 가지를 써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여기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먼저, 큰 건이죠? 어제 발표해놨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시험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죠? 시험이 딜레이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노량진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죠? 밤에 밤거리가 축제 분위기였다. 그죠? 고성이 오가고 화이팅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다라는 거. 자, 어쨌든 딜레이가 됐다. 이걸 왜 OT 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현장 기준으로 3월 달에 동영을 지금 이제 우리가 총 8회분 총 8회분을 요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이 딜레이가 됐잖아. 그러면 4월 달에는 우리가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 드릴 거냐면 파트별 총정리를 해드릴 거야. 물론 아직 강좌 명은 못 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 총정리를 해드릴 거야. 뭐 문법도 총정리 해드리고 구문도 총정리 해드리고 독해에서 함정 같은 거 그런 것들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총정리를 하고 나서 동영을 여기다 끝내고 그럼 총정리만 하고 4월 달에 끝내느냐? 아니요. 마지막에 시험 가기 전에 우리 아직 날짜 확정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파이널 동영을 또 1, 2회분 진짜 더 정선된 문제로 마지막에 갈 거다. 그죠?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나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3월 달에 거에 대한 OT인데, 그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이 시험이 딜레이와 관련된 얘기 푸는 순서예요. 푸는 순서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몇 번째 푼다 분명히 있을 거야. 개인마다 다 다를 거야. 그죠? 근데 이 영어를 몇 분 안에 푼다 또는 몇 번째 푼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영어를 몇 번째 풀었더니 조금 뭐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 푸는 순서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이 나왔다는 거야. 됐어요? 3월 달에 최대한 고민하시고 4월 달부터 픽을 하셔야 돼요. 푸는 순서 영어를 몇 번째 푼다. 두 번째 문제 이 영어와 관련된 것만 푸는 순서 문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순서대로 풀어도 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유형이 약하다라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걸 마지막에 빼고 푸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 유형별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연습할 시간이 갑자기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 동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 인강 보는 친구들은 이제 다운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운받아서 시험을 몇 분을 재놓고 풀어야 현실성이 있느냐? 현장에서 이렇게 시계를 놓고 풉니다. 그죠? 35분을 재놓고 푸시면 돼요. 물론 개인차는 있는 거예요. 누군 40분, 누군 30분 만에 다 있었는데 35분 재놓고 푸세요. 알겠죠? 여기 현장에서 1회는 여러분 30분 재놓고 푸세요. 여기 현장 학생들하고 똑같은 시로 움직이려면 1회를 30분을 나는 이제 생각하고 와서 정해놓고 풀었더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35분, 아, 이거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 담배 피면서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35분을 많이 선호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35분을 재놓고 하세요. 1회만 30분 재세요. 평균 점수나 이런 거 들으실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요 3월 4월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는 요 3월 달 현장 기준으로 하는 이 동영 8회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강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장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이를 엄청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답에 대한 포인트만 딱딱딱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다운받아 보면 아시겠지만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장에서 못 풀어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해설지 보고라도 이해를 하셔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메마른 땅 내 Q&A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하고 OT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